이 아이오닉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제 아이오닉이 나오면서 그 기존 캔통신 그 파라미터들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RPM이 아이오닉이 RPM이 안 보여요 따로. 그래서 따로 그 OBD 통신 장비를 빼서 따로 디스플레이 해야 보이는데, 1만 RPM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풀 스로틀을 밟으면. 그리고 배터리 전압, 이제 그 배터리 파워, 그러니까 엔진은 옛날에 내연기관차 기준으로는 RPM으로 이제 파워가 얼마큼 나가냐 이렇게 측정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RPM도 나오고 전류까지 나와요. 나중에 참고 영상 보여드릴 텐데, 그거하고 그거 이제 데이터값 변하는 거 보는 거를 여기서 하기는 좀 위험, 일반 도로에서 하기 좀 위험하니까 서킷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서킷을 가보기 위해서 뒤에 아반떼가 있지만 얘도 한번 가서 어떤지 한번 느낌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서킷을 가기 위해서 지금 한 게, 여기 타이어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이제 안에 브레이크가 있는데, 브레이크 패드를 N라인, 소나타 N라인 패드로 바꿨어요. 약간 메탈 개수? 뭐지? 하여튼 브레이크 담력이 되나? 마찰 개수가 조금 높아요. 일반 아이오닉보다. 그래서 약간 정도 공격적으로 바이트, 공격적으로 이렇게 붙잡는 기능을 가진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를 했어요. 품번호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하고 타이어를 아반떼 N 타이어. 그래서 지금 지상고가 조금 높은데, 지상고를 뭐 아이오닉이 스포츠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뭐 다운스프링을 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타이어로 지상고를 낮춰서, 그래도 지상고 조금 낮추고, 일단 제일 중요한 타이어도 좀 서머 타이어, 그리고 약간 서킷 공략이 가능한 타이어로 바꿀 예정입니다. 일단 브레이크 품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이오닉 패드는 소나타 N라인하고 호환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블로그 어떤 분이 직접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블로그 링크를 그 내용란에 남겨놓고요. 일단 제가 얻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분이 찾아주신 거니까 그분에 대한 감사한 얘기로 일단 랭크는 거기 내용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반떼 N이 들어가는 순정 타이어예요. 순정 타이어 요거는 타이어 라인이 245, 35, 19인치 타이어고, 그 어떤 분이 그 블로그에서 봤는데, 그 윈터 타이어 겨울에 이제 벨로스터 N 휠이 중고로 자주 나왔어요. 왜냐면은 스포츠 타이어는 19인치보다는 18인치가 더 빠르거든요. 빠르고 타이어도 다양하고, 그리고 PS4 자체를 서킷에서 잘 안 써요. 왜냐면 비싸니까. 대부분 넥센의 SR4G나 뭐 다른 타이어를 쓰는데, 그래서 18인치로 다운을 많이 해요. 벨로스터에는 왜 18인치 안 달고, 19인치 어차피 차 다 바꿀 텐데 왜 넣었냐고 그때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근데 19인치가 더 멋있긴 해요. 일단 스포츠적이고 멋있으니까 이렇게 넣었는데, 암튼 그래서 아이오닉에 벨로스터 N 휠을 달고 윈터 타이어를 많이 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2차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덕분에 19인치로 인해, 19인치가 20인치만 작고, 그 다음에 타이어 그 굵기도 저 아이오닉 타이어는 45예요 아이오닉은 25, 45, 20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치 다운으로 지상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더 얇으니까 그만큼 더 지상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스프링을 안 바꾸고 지상고가 내림에 동시에 스포츠성이 강한 이게 미쉐린 PS4 타이어거든요. PS4S. 지금 물론 PS5가 나왔지만은 비쌉니다. 아 그리고 이게 PS4S 이제 현대 전용이라고 HN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아반떼 N 전용이라는 한데 뭐 변 차이는 모르겠어요. 뭐 미쉐린 엔지니어가 뭐 바꾸긴 바꿨다는데 암튼 PS4입니다. 그래서 지금 TPMS가 안 꼽혀 있어서 아이오닉 TPMS를 여기다 꼽을 예정이고 TPMS를 꽂은 이유는 지금 TPMS의 공기압도 모니터링 가능하지만 온도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최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뽑아서 이제 가혹주행 시에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 살펴볼 예정이고요. 혹시 아이오닉에 뭐 막 이것저것 튜닝하긴 그렇지만 브레이크 튜닝을 지금 하고 싶은데 일단 패드부터 바꿔보고 뭐 진짜 너무 솔직히 2톤이라 2톤 돼지거든요 아이오닉이. 그렇지만 한번 테스트는 해볼 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해보고 만 진짜 솔직히 가혹주행 계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서킷 한번 가보려고 준비를 이것저것 패드하고 타이어를 해봤습니다. 타이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원래는. 그래서 아이오닉 서킷 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궁금하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